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증시 보시고 시장 보시고 계좌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또 매수해야 될지 어떤 종목이 좋은지 궁금하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릴레이로 진행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가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점, 매수가, 목표가도 궁금하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 하시는 그런 궁금증을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도 좋고요. 아니면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자세하게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 그리고 헤르메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종목 많이 준비해오셨죠? 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입니다. 이슬이 전문가의 픽부터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LGU 플러스, 이마트, NHN 한국사이버결제, 강원랜드, 호텔신라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가져오셨고요. 하창원 본부장은 FNF, 한화솔루션, 두산중공업, 골프존, 교촌 FMB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 10가지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10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더 눈에 띄고 궁금하다, 관심이 간다라는 종목들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자나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으로 궁금한 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많은 참여, 질문해 주시면 훨씬 더 좋게 방송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그러면 바로 스피드 종목 10 릴레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슬이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LGU 플러스고요. 네. 네, 뭐 국내 대표적인 뭐 통신사죠. 그래서 네. 이 종목의 사실 투자 포인트는 바로 이제 고배당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고배당주들이 사실 왜 고배당주냐의 원인을 본다면은 그만큼 이제 실적 역시도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배당률 역시 계속해서 좀 높아진다라는 의미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네 특히 이제 무선 부분이 현재 좀 안정 정적인 그런 성장 궤도에 좀 진입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무선 서비스 매출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5% 정도 증가하면서 이걸 이제 수치적으로 보면 1조 5천억 정도 가량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수치들을 봤을 때 2019년 1분기 반등 이후에 지금 10개 분기 연속으로 계속해서 좀 성장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지금 대표적인 좀 성장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경을 봤더니 바로 최근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어떤 제휴 확정에 따라서 굉장히 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2018년 11월에 이제 넷플릭스 제휴 이후에 이 IPTV에 대한 어떤 매출이 지난해까지 이제 두 자릿수 성장률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후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 제휴로 이제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좀 눈여겨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을 또 필두로 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OTT 업체들 굉장히 좀 핫한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LGU 플러스 역시 이제 OTT 업체들과 또 제휴를 맺고 이 가입자 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따라서 네, 수익성이 증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연말에 이제 배당률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5% 네. 정도 되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LGU 플러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배당에 대한 기대도 있고 또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본격 출시가 되면 이런 것들의 모멘텀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FNF. FNF요? 네, 최근에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네. 뭐 이제 리오프닝의 대표적인 또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류주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시세가 좀 분출되는 이유는 이제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이 선제적으로 11월 12일에 이제 발표가 되고 30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편입이 되는데 이런 MSCI 지수 특히나 지금 최근에 지수의 변동성이 좀 상당히 강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패시브 수급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관심도가 좀 끌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네. 중국 쪽에서 MLB가 특히나 폭풍적인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점포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3분기 같은 경우는 조금 비수기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4분기부터 본격적인 성수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성수기에 대한 이런 계절적인 모멘텀까지 붙어준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수익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세 부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고 이제 위드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좀 선언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네. 관련된 부분에서 빠르게 또 수익성이 좀 회복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디스커버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증권과 목표가도 상당히 좀 높고 이제 내년에 또 이제 이런 상장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하창원 본부장님은 역시 리오프닝의 수혜주일 수 있는 FNF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소개를 해드리는 동안 오늘 중국에서 경제 지표가 좀 발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저희가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늘 발표가 되는데 자, 일단은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전년비 9월에 중국의 PPI가 10.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전달보다 0.7%가 포인트가 상승을 했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도 10.4%, 뭐 9.9% 후반이나 10.4% 요 내외로 예상을 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 수치입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 이러다 보니까 뭐 원자재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에서 또 이 생산자 물가 지수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뭐 단기적으로 끝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네요. 자, 과연 이것이 또 중국 시장이 개장할 때 어떻게 영향을 줄지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중국이나 홍콩 시장 개장 상황은 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슬이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이마트고요. 이마트요. 네,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좀 한 줄 평을 이렇게 좀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기적 악재에서는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다만 이번 3분기는 여전히 좀 실적이 좋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4분기부터 조금 지켜보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국민지원금 영향으로 이제 할인점 실적이 좀 다소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이 아니라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좀 마무리될 것 같다라는 점. 에서 우리는 이제 4분기 전환 시점을 좀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이마트에서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분을 이제 추가적으로 인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마트 주가에 있어서 중장기적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제 기업 가치는 이제 한 2조 7천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스타벅스가 전 세계 매장에서 이제 지분을 소유하지 않았던 경우가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유일했었는데 그만큼 이 신세계 경영 능력을 좀 인정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벅스의 경우는 또 20년 만에 매출액이 거의 2조 가까이 되면서 지금 수십 년 동안 거의 수천 배 이상 또 매출액이 좀 증가를 했던 그런 기업이고요. 또 매장 수도 이제 1,500여 개로 좀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을 인수를 했다라는 것은 새로운 어떠한 그런 도전이라기보다는 이미 안정적인 기업을 인수를 해서 지금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를 크게 가지는 것보다는 이제 안정적인 매출 성장에 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네, 새로운 모습으로 좀 변신 중이기 때문에 지금 악재는 해소되고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마트 역시 스타벅스 코리아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마트 확인을 해봤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뭐 중국 시장 개장 상황 좀 체크를 하고 잠시만 갈게요. 중국 시장은 일단은 약보합권 출발했습니다. 0.19% 하락하면서 3,555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9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7% 오른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수치가 중국에서 이 중국 국가 통계국에서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5년 이후에 최대폭의 상승을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런 수치들이 계속 좀 높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 오늘 미국에서도 역시 이것과 비슷하게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높은 수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계속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갈게요. 자, 이 하창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이죠? 네, 하나솔루션입니다. 일단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케미칼 부분이 상당히 좀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PVC랑 가성소다 쪽에 대한 업황이 상당히 좀 좋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부분이 케미칼 매출의 40% 정도를 좀 차지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견조한 업황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결국엔 석탄인데 계속적으로 석탄에 대한 부분도 이제 공급 부족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관계에 대한
대한 부분들에 대한 영향을 계속적으로 좀 받아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생산 설비들에 대한 가동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에 따른 이제 가격 상승세가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흐름 자체는 22년 초까지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또 기간이 늘어난다라고 봤을 때는 케미칼 부분에 대한 실적은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좀 높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광 쪽에 대한 부진이 상당히 하나솔루션의 발목을 많이 잡았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업황에서도 이런 태양광에 대한 비중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성장성은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모듈 가격들이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폴리실리콘에 대한 가격이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OCI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주고는 있지만 솔루션에겐 좀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모듈 가격으로 충분히 상승을 하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또 이제 이 수소나 이런 신사업 관련된 부분들의 모멘텀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신재생 관련된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화솔루션 하창원 본부장님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NHN 한국사이버 네. 결제고요. 뭐 기업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온라인 전자 결제 수단 플랫폼을 이제 이용해서 수수료를 좀 창출해내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좀 말씀드려보자면은 네, 현재 시장 상황과 굉장히 좀 잘 맞물려서 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굉장히 그 비대면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던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역시 굉장히 좀 역대급 성장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1년 기준으로 이제 전년 대비 약 20%가량 성장 중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규모로 봤을 때는 이제 190조 원 정도 이제 된다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사이버 결제 수단인 동사의 경우에도 수수료 증가에 대한 이익을 계속해서 조금 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포인트는 현재 이런 우호적인 국내 영업 환경 조성도 있겠지만은 현재 해외 거래처도 굉장히 좀 크게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현재 해외 고객사는 이제 맞춤형 결제 시스템을 제공해야 되는 만큼 이제 개발 기간만 거의 1년 이상 걸린다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한번 마스터피즈에 대한 요소를 획득을 하게 된다면은 장기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 피즈에 대한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면은 이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안정적인 매출이 크게 상승 가능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에는 이에 따라서 이제 해외 고객사 거래대금 1조 원으로 처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현재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에 비해서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NHN 한국사이버 결제까지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 두산중공업인데 네. 두산중공업 어제 오늘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네.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은 상당히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신재생에너지로 좀 과하게 좀 급하게도 넘어가는 움직임들이 좀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제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확대가 되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유럽 지역 쪽에서 이런 원전에 대한 이런 발표들이 좀 나타나고 있었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좀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데 소형 원전에 대한 수출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또 정권이 교체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교체 시즌이기 때문에 또 원전에 대한 또 이 정책적인 흐름들이 달라질 수가 있는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금 뭐 원유라든지 가스에 대한 가격들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을 하게 됐을 때 이제 대체적으로 조금 선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가스 쪽이라든지 단기적으로는 이제 신재생 쪽으로 갈 수 있지만 결국에 원전 쪽으로까지도 이런 수급적인 흐름들이 올 수가 있고 특히나 이런 에너지 쪽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이 이벤트가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이제 두산중공업 강하게 좀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해상풍력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이런 날개 부분이죠. 날개 부분도 하고 있고요. 관련된 사업의 영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전환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산중공업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저희가 이제 두 종목씩을 남겨두고 있는데 시간이 저희가 약간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네. 핵심만 빠르게 한번 확인해볼게요. 다음 종목은 이슬이 전문가님의 다음 네 번째 강원랜드죠. 네, 강원랜드는 사실 네, 대표적인 카지노 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 종목도 역시 대표적인 리오프닝 네, 관련 수혜주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 실적입니다. 그 실적이 좋아야지 주가가 이제 장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다 볼 수 있겠고요. 현재 3분기 강원랜드 연결 매출액이나 이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이제 각각 216%가량 증가를 하면서 굉장히 지금 호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분기 일평균 트래픽이 약 2,700명 수준으로 2분기와 비교했을 때 약 25%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또 한 가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게 현재 백신 패스에 대한 도입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강원랜드의 주요 고객층이 이제 40대에서 60대 남성들이 거의 60% 이상입니다. 근데 백신 접종률이 높은 연령대이기 때문에 특히 이 백신 패스가 도입이 된다면은 트래픽이 다른 업종보다 훨씬 더 빠르게 회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당연히 실적으로 연결이 된다면은 연말에 네, 고배당까지도 또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평가된 어떤 기술적 부분과 네, 배당까지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리오프닝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강원랜드를 가지고 오셨고요. 자, 하창원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은 역시 골프존입니다. 네, 뭐 자주 좀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골프존인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골프에 대한 인기가 엄청나게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TV 프로에서도 이제 골프 예능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만 보시게 되더라도 골프가 얼마나 많이 대중화가 됐다라는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능 프로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방송이 편성이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신규 이제 유입자들이 늘어나는 부분들 그리고 아마 스크린 골프 한번 예약을 해보시면 아실 텐데 정말 자리가 꽉꽉 차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도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에서는 이런 또 골프존이 이런 스크린 골프 쪽에서 굉장히 좀 강한 또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신규 가맹점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기존에 있었던 그런 가맹점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한 매출 구조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대한 그런 모멘텀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고 또 삶의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부정적인 요인에도 정말 이런 이 필드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골프존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두 분이 한 종목씩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 역시 호텔신라네요. 예, 이 종목도 네,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 기업은 중간에 이제 델타 변이만 발생을 하지 않았어도 계속해서 지금 굉장히 좀 우상향을 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2016년부터 19년까지 3년 동안 굉장히 좀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줬었는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영향으로 딱 한 번 이제 적자를 굉장히 좀 크게 기록을 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원래 기업 자체 체력은 굉장히 좀 탄탄하다라는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일시적인 팬데믹 현상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결과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역시도 사실 백신 패스 도입 후에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네. 있고요. 이 종목 역시도 굉장히 지금 영업이익, 앞으로 나아질 어떤 실적 회복에 비하면 현재 머물러 있는 주가 수준은 굉장히 밸류에이션적으로 매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 계속해서 좀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호텔 신라도 역시 리오프닝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셨고요. 마지막 하창원 본부장님의 종목 설명해 주시죠. 네, 교초 F&B입니다. 교초 F&B요. 네, 자리가 상당히 좀 밑에 내려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계절적인 그런 특수성 그리고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치킨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네.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에서도 야외에서 또 치맥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형 매장 이라든지 이런 외형 성장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유통 매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이제 B2C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을 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유통 구조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을 때 추가적으로 수익이 안정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벤트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교촌 F&B까지 함께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이 5가지, 10가지를 가져오셨는데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 하나씩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네, 이제 좀 있으면 또 연말인데 아무래도 연말 하면은 가장 챙겨야 될 게 이제 고배당주죠. 그쵸, 그래서 제가 배당.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LG유플러스 대표적인 성장주이면서 고배당이기 때문에 이 종목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당을 챙기자 LG유플러스가 선택해 주셨고 하창원 본부장님요? 에너지 대란이 계속되고 있죠. 그쵸. 네, 저는 두산중공업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G유플러스와 두산중공업까지 핫토픽으로 골라주신 종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10가지 종목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